사자는 불과 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에라. 도는 가히 수유 잠깐이라도 떨어지지 못하니 떠나지 못하니 가리면 그죠? 가리면 떨어뜨린다면 이건 도가 아니니라. 나머지 뭐 주석은 굳이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고로 군자는 계시노 기소 부도하며 디귿과 지읒이 읽을 때는 불자를 부라고 읽는다 그랬죠. 부도하며 공고 기소 불문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기소 부도 그 보지 못하는 바에 경계하고 삼가고 그다음에 그 듣지 못하는 바에 바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멋대로 하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보지 못하면 오히려 누가 조금이라도 보면 이게 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거죠. 정현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소인은 한거에 위불선이라가 무소부지야요. 소인이 한가로울 때에 불선함을 행하다가 이르지 않는 바가 없고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지 이거? 앞에서 대학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군자적 불연하니 군자는 곧 그러하지 아니하니 수시지 무인하고 봄에 사람이 없고 청지 무성 들음에 아무런 그저 소리도 없다 없더라도 아무도 그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유 계신공구 계신공구죠. 계신공구하여서 자수 정하니 스스로 바르게 닦으니 기 시기 불수유리도야라. 이것이 바로 잠깐이라도 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 이제 요 비슷한 해석을 자 이제 성략자 입장에서는 주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도라고 하는 것은 도자는 일용 사물 당행질이니 앞에서 한 내용이죠. 날마다 쓰는 그저 사물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이치니 개성지덕이 구어 심하여 성품의 덕이 다 마음속에 갖추어져서 몸을 분류하고 물건마다 있지 아니함이 없고 그다음에 무시불련하니 때로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소위 불가수유리여라 가히 이것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 못하는 까닭이니라. 약기 가난이면 만약에 그 가히 떨어질 수 있다면 즉기 솔성지 위제여 어찌 솔성이라라고 이르렀겠는가? 시이로 군자의 심은 마음은 상존 경외하여 항상 공경하고 두려움을 보존하여서 수불견문이라도 비록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더라도 역불감홀이니 또한 감히 소홀히 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소위 존철리지 본연히 불사 이어 수유지 경례라. 바로 천리의 본연함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하여금 잠깐 사이라도 잠깐 기울어진 사이라도 떠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천리지 본연, 천리의 본연함 이것이 바로 이제 주자,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말은 천리지 본연이라 그랬지만 두 마디로 줄이면 뭐가 돼요? 이지 본 빼면은 천연하다, 그저 자연 그대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막현 나타날 현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볼견자는 막현호은이며 막현호민이에요. 이건 드러날 현자. 그 은미한 것에서 은미한 것이 더잘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으며 그 다음에 미미한 것이 더잘 드러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신기동량이라 사람이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파헤쳐질 뿐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실 줍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다. 특히 저 위저 저뭐 국회의원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럼 빨리 속 털어놓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 되면 모든 권력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그것도 머지않아서 다 털려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도 숨기려면 숨기려고 할수록 더욱더 그 군자가 행한 일, 군자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을 결코 속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니라.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지? 고위 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처음이니까 한번 쭉 봅시다. 자, 그 정연은 어떻게 해석했냐? 신독은 신독자는 신기 한 거지 소이라. 그 한가로울 한자죠. 신독이라 홀로를 삼간다는 것은 그 한가로움에 한거의 소이. 그죠? 한가로울 때 하는 바를 삼감이라. 소인어 은자에 소인이 은미할 때에는 동작 언어를 자이위 불견도 뭐요? 불견도 불견문이면 스스로가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견문 누가 아무도 보거나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필사 진기 정연이라 하여금 반드시 사람 방자하게 이런 뜻이 되겠죠. 방자하게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자기 그 뜻대로 뜻을 다하니라. 양유 점청지 자면 점이다 그러면 엿볼 점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엿보거나 엿듣게 된다면 그러니까 엿듣게 된다면은 시위 현현하니 이것은 보러 오히려 나타나는 것이 되니 심어 중인지 중지 위지해라. 이거 마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더 심함이 되는 것이니라. 오히려 자 군중 속에서 뭘 행하면 오히려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엿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봐가지고 이걸 나중에 침소봉대하는 경향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엿보는 것을 더 두려워하더라. 자, 그러나 이제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 생각하면은 아주 방자하게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소인의 행태가 되고, 그 다음에 군자는 그 밑에 이제 주자의 장구를 보면은 자, 은은 암차예요. 그죠? 어두운 것이 되고 미라고 하는 것은 은미한 일들, 아주 세세한 일들,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서 암처 내가 앞에 보면은 막현 호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두운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잘 나타나고 막현 호이다라고 하면서 은미한 일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독자는 인소 부지 기소 독지지 지지예라. 자 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이면서 나만 혼자 아는 곳인 바이라. 이렇게도 친절하게 해석을 해놓으셨네요. 언유암지 중에 자 은미하고 어두운 가운데 세미지사 적수미형이나 은미하고 가느다라 그저 은미한 일들의 자취가 비록 아직 형체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형체를 이루었다는 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저 나타나지 않지만 기즉기동하니 기미하면 조금만 되면은 거의 지금 이미 움직인 것이니 벌써 조금 기미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움직였으니 이동입니다. 이미 있자 인수 부지 기 독지하면 사람들이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홀로 알게 된다면 이것은 곧 뭐다 시 천하지사 무유 저현 명현이 과어차해라. 이건 천하의 일이 저현, 그저 나타날 저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저 밝게 드러나서, 그저 맑게 드러남에 과어차, 이보다 지나침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밝게 드러나, 뒤에 무유라는 것을 한꺼번에 해석할까, 그러니까 저현 명현이 과어차를 한꺼번에 해석하세요. 밝게 드러나서, 이보다 더한 것이 있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미가 조금 기미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세상에 다 알려지는 것이죠. 군자 기상개구하며 그래서 이윽고 이미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또 이어차에 이에 우가 심어나니 더욱 우자 더욱더 우가니까 더욱더 삼가야 하니 소위 이것이 뭐냐면 알인요고 장맹하여 인욕이 장차 싹트는 것을 막아서 그래서 이 유학 저기서 많이 쓰는 말이 아린욕이 존철리라는 말도 참 많이 씁니다. 성리학자들이 쓰는 말. 자, 인욕을 막고 아린욕이 뭐겠어요? 존철리. 막을 날짜. 인욕을 막고 그 다음에 천리를 보존한다. 아린욕이 존철리도 성리학자들이 참잘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욕이 그저 사람의 그 욕심이 장차 싹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이 불사 하여금 하지 말아야게 한다거나 잠자 암장어 은미지 중하여 이지어 이치 이도지 원년이라 참이 표현 참 멋진데요. 은미한 가운데 나쁜 것이 싹다 은미한 건데 잠그 속에 푹 잠겨서 자라나고 불어나고 어두운 속에서 자라나지 뭐 자라나서 그 다음에 뭐냐 이도지원 그래 도를 멀리까지 떠나가는데 이도에 멀리 그래서 도를 떠나가 멀리까지 떠나가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나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음미한 가운데 푹 잠겨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암장이 되는 거죠. 어두운 속에서 점차점차 이렇게 쭉 자라난다. 아주 아주 굉장히 뭐 실질적으로 해석을 참 이번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이렇게 가도 물어봤네요. 저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뒤에서 뭐라고냐?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대학에 보면 왈, 아, 문, 근독은 막지시 신목소시 십수소지지 쳐야 하고 여, 나, 암실불기하니 시 일반부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다만 저 신목소시 십수소지 누가 한 얘기예요? 증정한 얘기죠. 대학에서 자, 열 개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처럼 또 열 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열 개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가르치는 그 곳과 그죠? 그 곳과 그다음에 나, 저죠. 여자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있는 저 어두운 방 안에서도 바로 속이지 않는다. 역시 대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암실에서도 속이지 않고 원래는 대학에서는 뭐라냐면 모퉁이라 그랬죠. 방구석에서도 속이지 않는다는데 암실에서도 속이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다저 일반적인 그 밑에 해석 조금 잘못됐네요. 시 일반이야 아니면은 부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주자왈 저 독은 부지시 독자시라 이에 그저 홀로 스스로 그러한 때이라 홀로 있을 때만이 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홀로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여여 중인 대좌에 여러 사람들과 마주 앉았을 때에 자, 심중 발념이 혹정, 혹부정이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 혹 바르기도 하고, 혹 바르지 못하기도, 바르진가, 바르지 못한가와도 앞에도 같으니라. 그 다음에 차역시 독처는, 여기서 얘기하는 독처라고 하는 것은 여, 일편지수지 중간유 일점 동처하니, 저 일편지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저 조그마한 그물 가운데에서 물 그저 지극히 그쳐 있는 그물 가운데에서 한 점의 움직임이 있는 것과 같으니요 이차 최기뇨 착 공부처라 이상 붙일 착자입니다. 아주 그저 중요하게 공부에 딱 붙여야 될그 중요한 요체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주자가 참 많이 쓰는 말들 가운데 이제 군자신독 이 중용에서 인용해서 군자신독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자 같은 경우는 원래 불교에 심취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교가 스스로를 닦는 우리가 수도하는 그 내용과 중용에 있는 군자의 수신 내용과 이렇게 참 흡사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주자가 굉장히 그 해석을 한 내용들이 보면 아주 정성스럽고. 아주 그 이렇게 그 뭐랄까 참 우리 이 영어 쓰면 안돼 리얼하게 저참 표현을 참잘 해놨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참 표현들을 잘 해놨어요.